아버지가 숨겨놓은 50억짜리 물건을 찾으러 홍대에 온 경태. 현상의 첫째 아들 찌질 종결자 경호. 인디밴드 출신 무개념 가출 알바 태성. 현상의 딸 홍대 또라이 4차원 소녀 정은. 맨날 재수없는 일만 당하는 정은 친구 서희. 카페 주인이자 철없는 낭만 락커 현상. 전직 소매치기 출신 젊은 아내 수정. 여기 맛있는 닭꼬치가 1,500원입니다. 닭꼬치 드시러 오세요. 닭꼬치 하나 드릴까요? 하나만 줘. 네. 제일 맛있는 걸로 드릴게요. 맛있게 보인다. 와, 정말. 근데 얼마야 이거? 1,500원이요. 네, 2,000원 받았습니다. 야, 너 내가 여기서 장사하지 말랬지? 남의 가게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치워!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저 딱 며칠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학교 등록금 내야 돼서 그래요. 그거야 네 사정이고. 냄새 피우지 말고 당장 치워! 아니 뭐라고요? 우리 가게 앞에서 닭꼬치 장사를 시킨다고요? 아니 그 등록금 낼 때까지만. 아니 아버지. 깜짝이야. 아니 지금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아 생각해봐요. 닭꼬치 연기 가게 앞에서 풀풀 풍기면은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못 찾잖아요. 어렵대잖아. 요즘 등록금 어마어마해. 저희 코도 석자예요. 애들 상태 보세요. 예? 우리가 도움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누굴 도와준단 말입니까? 아니 얼마 전에도 불쌍하다고 인디밴드들 데려오고 뭐 지금은 닭꼬치 한 애들까지. 아 빨리 다 내보내요. 저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해결사 제가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이 가짜. 형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도 한 해결해요. 응. 아 이거 참나 진짜.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연약한 몸으로 이걸 어떻게 혼자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우 이딴 좀 움직이지 마세요. 아 참 더러워서 진짜. 더러우면 들어가. 장사해야 된다면서. 그게 아니라 이 거리가 좀 더럽다 이 말이죠. 웬일이야. 남자들이라. 그러게 말이야. 야 근데 쟤 미쳤나 봐. 왜 바지를 안 입고 다녀? 야 너 저거 몰라? 하이실종 패션이잖아. 하이실종? 야 정신실종 아니고? 저게 요즘 완전 패션 대세거든? 남자들한테 인기 폭발이야. 저 인간들 좀 봐. 완전 넋 나갔잖아. 야 짧은 게 더 좋다. 어, 너 오늘 소개팅 간다며? 어? 어. 가야지. 남자들은 이런 걸 왜 좋아한대? 이게 바지야 반스야. 진짜 기가 막혀. 어? 아 이제 출발하려고. 신촌? 오케이. 응. 꼬치 장사 못하게 한다고는. 어? 왜 도와주고 난리야 난리는? 화이실증 이렇게 좋나? 어? 아유 저 하이실증 하이실증. 우리 어디 가? 어? 장 벌어. 근데 너 뭐냐? 정신실증 뭐 어쩌고 하더니 곳에 따른 거냐? 하이실종? 개나 고등이나 다 하이실종이야. 경태 씨, 지금 뭐라 그랬어요? 혼잣말 했어요, 왜요?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어? 미팅 나오면 완전 똥 밟았다, 똥 밟았어. 뭐라고요? 야. 벗어.
100원만. 100원만. 아, 진짜. 없다. 바지가. 100원도 없어? 진짜 없다. 바지가. 아, 아씨 진짜 100원 갖고 치사해 그냥. 그래 내가 내줄게. 100원 아껴서 부자 되세요 이 짠순아. 아씨 어떡하지. 그래 조심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잖아.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상하네. 빨리 와요. 야, 자리도 많은데 왜 숨고 그래? 정신 차려. 좀 앉아 얼른. 하이 실종 자랑해요? 하이 실종? 서 있는 게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아, 신명 못 끌어버렸어. 이 낯설고 허전한 느낌은 뭘까?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제발. 아니 바지를 안 입고 버스를 타면 어떻게 해요? 아니 바지도 안 입고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바지를 안 입었어? 야, 하이 실종은 바지를 안 입는 게 아니라 그거 하이 탈이지. 하리, 하리, 하이, 하리.